팔모 온. 안녕하세요. 사람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즐거운 미용실 놀이. 야, 재밌겠다. 즐거운 미용실 놀이. 일단 좀 까볼게요. 자, 이건 뭐죠? 자, 이렇게 각종 도구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밑에 뭔가 이렇게 첫 번째 다섯 가지 색깔의 클레이, 그 다음에 요거 꼬마의 하나, 각종 도구들, 이제 머리를 빗겨주는 도구들과 이제 이거는 이제 다양한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발모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일단은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애를 앉히는 거겠죠? 이렇게 앉힌 다음에, 아, 머리 깎을 때, 그렇지, 이거 해줘야지. 머리 깎을 때 손님 머리 분리 안 되나? 어? 머리가 분해가 돼야 씌워줄 텐데. 뭐 하여튼 아, 이게 포인트네. 이걸 안 보여줬네. 이게 보니까 여기다가 손님을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스타일 잡아주는 거죠. 이걸 노란색에 껴주는 거야.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아,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좀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자, 일단 손님 머리 깎겠습니다. 머리가 안 들어가, 이게. 찌질한 소리야? 뭐야? 머리가 빠져야지 내가 꽂는데. 아, 그냥 귀에 거는 건가 보다. 아,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네. 아, 귀에 거는 건가 봐. 이상한데, 근데? 너무 이러면은? 아니, 뭔가 이상해. 이렇게 귀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억지로 씌워봅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손님,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오늘 다양한 미용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잔디를 많이들 외치시니까 잔디를 한번 해볼게요. 아우, 손님 모발이 많이 없으세요. 안에 뇌수가 보일 정도예요. 모발이 너무 없어서 모발구멍으로 뇌가 보여요. 어? 잠깐. 우와, 이거 맛있는 냄새나. 무슨 맛있는 냄새나. 원래 안 좋은 냄새 나야 되는데 뭐 애기들이 하는 거라서 맛있는 뭔가. 자, 여기다가 일단은 가만있어. 좀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들어가기 쉽게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뭔가 장착된 느낌입니다. 아, 발모제 발라드렸고요. 자, 이제 발모제 발랐으니까 머리가 나올 거예요, 손님. 저희가 또 자체 개발한 발모제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손님 뭐 이렇게 유튜브 각제 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도 들고 계세요. 예. 아니다, 더 추잡스럽다. 자, 갑니다! 가자! 모든 탈모인들의 꿈. 얘 손님이 올라오시면 안 돼요. 내가 손님 좀 잡아드려야겠다. 자, 가자! 살아나라! 머리! 이야! 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야! 이야! 잠깐만. 아니, 손님이 올라와. 고정하는 게 있다. 잠깐만. 아, 이렇게. 자, 손님 갑니다! 팔모 온! 아, 손님. 아, 손님 멋있으세요. 아, 있어봐. 손님 잠깐만요. 손님 멋있으세요. 잠깐만요. 예. 아직은 약간 이제 발모제 처음 오늘 1회 시술하신 거라서 아직은 모발이 약간 부족하긴 해요. 약간 듬성듬성하긴 한데 12회에서 37회 정도 다니시다 보면은 만족할 만한 발모량 나오실 거예요. 예, 여기 아직은 오늘 1회 차라서. 근데 1회 차 치고 손님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진짜로. 다른 손님에 비해서 유전자가 좋으셔가지고. 손님 잠깐만, 이 스타일링 좀 해드릴게요. 스타일링 어떻게, 오늘 어디 좋은데 가세요? 왁스 해드릴까요? 왁스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트리트먼트만 발라드릴게요. 예. 손님 머리 자르는 거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머리가 한 번에 많이 자라가지고 발모량은 부족한데 지금 길이는 좀 커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 여기 앞머리 요쪽 앞머리만 좀 자르겠습니다. 예. 가위가 이게 그렇지.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 앞머리 요정 커트. 예. 요거는 일단 손님 끝에 먼저. 요거는 예
아, 저 눈 찔러가지고 머리라고 해가지고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붙임머리 해드릴까요? 붙임머리? 예, 붙임머리라고 해가지고 붙여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붙임머리. 자, 됐습니다. 이쁘세요. 예, 아, 이쁘시고 예, 어 뒤에가 약간 비기는데 대충. 예, 오늘 시술료는 예, 367,800원. 예. DC 된 거 맞아요. 예, DC 된 거 다. 경찰에 신고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니, 예, 일단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의 첫 번째 작품. 자, 그럼 손님 잠깐 예, 머리 잡아 뜯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 손님 모셔야 돼 가지고. 어, 잠깐 손님. 어, 이거 어떠세요? 모이칸으로 차라리 이러면은 숨 많아 보이네. 어. 아, 손님 잠깐만 모이칸으로다가 어 이렇게 가자 손님. 어 시원하고요. 어, 요즘 트렌드야 손님 이게 모이칸 잔디 초밥 컷. 야 이거 숨 많아 보이고 좋네 이거 모이칸 컷. 형 클레이 남은 걸로 붙임머리 해줘. 아 남은 걸로 붙임머리 해달라고요. 어 남은 거를 그러면은 딱 두 개로 뜯어서. 어? 어 옆머리 좀 예 비어 보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옆머리 채워 드릴게요. 요거 서비스 처음 오셔가지고 서비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손님 약간 에도 시대 생각나고 손님 약간 에도 컷 에도 컷. 어 약간 초밥도 약간 초밥 모양 모이칸에 에도 컷이네 에도 컷. 아 손님 에도 컷 좋으시네 어울리시네. 또 이마도 손님 넓으신 편이라서 괜찮아. 완성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자 손님. 아, 손님 이것도 손님 제목 이거 괜찮은데요? 자, 일단은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야, 손님 머릿속이 잔디로 가득 찼는데요? 안쪽에서 살살 빼? 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공간을 놔둔 건가? 아 이렇게 빼지네. 어, 어. 자 다음은 다음 손님. 자 이렇게 생기신 손님이에요. 이분 좀 불안하긴 한데 갈색으로 갈게요. 아주 냄새가 좋아서 계속 맡게 되는데.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손님 가자. 어 뭐야 이거 왜 잘려? 카메라 왜 이래? 카메라 반갈죽 됐어? 어. 손님의 저주다. 자 손님 갑니다. 아 아 머리가 기시네. 아 손님 웨이브 자연 웨이브 나오셨다. 자연 웨이브. 야 손님 야 아니 이 장난감 제조사도 참 그렇다. 즐거운 미용실 놀이. 어 손님 한 가지 제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허전하세요. 모든 머리를 앞쪽으로 다 끌어서 뒤는 포기하고 앞에 올인으로 가죠 손님. A few inches later. 좋습니다. 두 번째 작품 완성. 소녀 컷. 자 소녀 컷 완성했습니다. 리버스 변발 소녀 컷. 리버스 변발 하이스쿨 걸 컷. 리버스 변발 하이스쿨 걸 컷. 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작품 들어갈게요. 레게모. 레게모. 다음은 또 새로 오신 분이 옵니다. 어 이분은 좀 새로 오신 분인데 좀 특이하신 분인데 이분은 빨간색 가겠습니다. 빨간색.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님 바로 갑니다. 어 가자. 아 파이야. 오 어, 이걸로 거의 완성인데 바로 어 극쉼표 컷. 어 근데 얘는 면발이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어 멋있게. 어 얘는 이렇게 어 원 사이드 레드 코리안 케이크 레드 콤보 컷. 자, 아, 개멋있다. 어, 개멋있어. 이 정도면 거의 인싸예요. 예. 자,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 가지 색깔을 섞겠습니다. 이제 머리는 세 종류의 손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첫 번째 종류의 손님 이제 새로운 노란 색깔과 어, 초록 색깔을 섞어서 어, 그라데이션 컷을 또 선보여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약간 섞어 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다가 새로운 파란색 섞으면 또 새로운 색깔이 나오죠? 마지심이라고요? 세 가지 색이 가득 찼어요 손님에게.
자, 일단 바로 갑니다. 근데 안 나오네요. 세 개까지 버티나요? 오케이, 세 개까지 도킹됐고요. 갑니다. 우후, 처음에 초록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면서 파란색이 야,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나왔죠. 아, 근데 머리가 아주 길어졌어요. 야, 이게 모발이 제일 많아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 영상 알아요? 거란종 노래 부르는 거? 이건 바로 블루 레모네이드 몽골 컷. 와우. 와우, 이 머릿결 보소. 야하. 그 다음에 아, 머리 한번 묶어볼까요? 포니테일 그냥 붙이면 돼요. 이렇게 머리끼리. 포니테일 완성. 근데 뭔가 없어 보이는 포니테일. 포니테일 괜히 했다. 아까 그게 더 멋있었다. 자, 바로 뜯어버리고. 자, 그 다음은 레드 초코. 김치 초콜릿 컷. 잠깐만, 머리 터질라 그러는데 잠깐만. 오케이. 겨우 꼈다. 가자. 초코 아니냐고. 키키. 뭐야? 김치 개 조금 나왔어. 아, 나오긴 나왔다 그래도. 이뻐. 안녕하세요. 자. 그냥 이렇게 했는데 머리 후두둑 떨어지면서 다 잘리는 클래스. 아, 이게 모발인데 이걸 빼니까 얘가 무너져 버리는구나. 아, 기둥에 넣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근데 이 와중에 이 뒤로 삐져나온 것이. 야! 야!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사이로 삐져나왔어. 야, 이 사이로 삐져나온 거 싫어하냐? 됐다. 이제 이걸 다 합칠 거예요. 카오스 컷 감. 카오스 컷. 더 얇고 더 길게. 자, 카오스 컷. 길이는 약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만큼이 남아버리는데? 하지만 불가능은 없죠. 강제로 먹어. 강제로 그냥 가는 거야. 다 넣어 그냥 강제로. 자, 여기 터질라고 하는데. 자, 강제로 그냥 강제로 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할 수 있잖아. 이거 봐,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 있잖아. 자, 할 수 있잖아. 자, 벌써부터 나오 아직 한 머리 아니 머리가 터졌어요. 아니 머리가 터져버렸는데? 아니야! 아니 머리가 터져버렸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안 빠져. 와, 야, 이 안에 게레존드. 이 안에, 야, 안에 미끈미끈한 거 보여? 쓸데없는 잉여 공간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사장님 공간이. 지금 웬 미친놈이 우리 회사 제품 가지고 괴랄한지 타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머리 깎기 미용실 해봤는데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에는 카오스 컷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터지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백 공간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없어.